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입니다. 지은이 최광현, 출판사 21세기 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관계의 심리학 저자 최광현님은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주임 교수이자 트라우마 가족치료 연구소장입니다. 특히 가족치료의 다양한 방법 중 트라우마를 통한 가족치료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저서들도 가족과 관련된 책, 가족의 발견, 책담에서도 얼마 전에 낭독한 가족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족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은 그 어떤 꿈보다도 도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나아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현명하게 갈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즉 관계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는 친절하고 관대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이라 서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만큼 가족을 모르는 관계가 또 있을까요? 저 역시 저희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일 모른다고. 가족 간의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의 말미에 저자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역지사지의 자세, 관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요. 역지사지는 공감의 자세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쉬운 설명과 조언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저술된 이 책에서 저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6강,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 희생양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과 행동,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을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6강.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 희생양. 우리 주변에서 심리 상담을 위한 기관이나 센터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위해 센터에 찾아오는 가장 많은 이유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신체 증상을 갖고 있거나 등교 거부를 하는 등 뭔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심리 상담사에게 맡긴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상담을 통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체계, 즉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거든요. 이러한 경우 상담자의 눈에는 자녀가 희생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바뀌게 되죠.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가 문제아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별 문제 없는데 이 아이만 이런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문제아일 수 있지만 심리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희생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자녀로 시작했지만 결국 부모의 상담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영향으로 자녀의 증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희생양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만큼 오래된 희생양의 역사. 희생양이란 말은 구약 성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인의 죄를 대신하게 했던 희생 제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인문학자였던 르네 지라르는 신화와 설화에 대한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인 수단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라르의 말에 따르면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하나의 희생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희생물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동물의 희생을 인간의 희생으로 대신하는 기능뿐 아니라 좋은 폭력으로 나쁜 폭력을 막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인간이 수천 세대를 내려오면서 한 공동체 안에 위기가 닥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사실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을 과거 우리나라 군사정부 시대 때는 총대매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총대를 맬 거냐 하는 것이었죠. 최근에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몸통은 누구고 어느 선에서 꼬리를 자를 거냐라는 거죠. 그 잘리는 꼬리가 바로 희생양입니다. 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책임을 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책임을 다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희생이 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희생양 메커니즘은 수천 세대를 내려오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라르는 유럽 역사에서 발생했던 유대인 박해 사건이나 마녀 사냥도 희생양 메커니즘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상당수의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주 역사는 정말 긴데 그들을 이주하게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유대인 박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대에서 중세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불과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있었던 나치의 유대인 박해도 희생양 메커니즘이었어요. 사회에 기근이 들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돌 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가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유대인 탓이라고 하면 어때요? 금방 해결됩니다. 힘이 없는 유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은 박해받지만 국가 시스템이나 종교 체계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끝날 무렵 있었던 마녀 사냥도 일종의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 당시는 심각한 질병이 계속되고 모든 땅이 황폐화되었던 때예요. 이럴 때 책임을 돌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투사할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그게 여성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관동 지역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일본인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었죠. 그 당시는 지금보다 국가적 시스템의 발달이 더뎠고 일본인들은 그 분노와 절망을 투사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고 지진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흥분한 일본인들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전형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의 희생자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시스템, 특히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법은 여전히 가장 쉬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 분은 풀리겠지만 여전히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집단 안에도 있습니다.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투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가족의 짐을 짊어진 사람. 희생양 메커니즘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가장 작은 사회적 체계가 되는 가족에도 존재합니다. 가족 희생양은 그 가족이 가진 역기능을 대신하고 그 가족이 가진 짐을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투사의 희생양이 되도록 차출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긴장을 다른 데로 돌리고 덕분에 가족에게 단단한 결속의 토대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희생양은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항상성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똑같은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중력 같은 균형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가족 희생양이 된 가족 중 누군가는 가족의 긴장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가족에게 결속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구나. 우리 집에 긴장과 갈등이 있어. 그러니 누구를 이용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의 균형을 이루자 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천 세대를 통해서 내려왔던 무의식적인 투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 안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해결을 위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눈에는 가족 희생양의 역할을 한 사람이 결코 고마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덩어리, 한심한 놈, 더 나아가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족의 짐을 짊어진 존재입니다. 가족들이 자녀가 가족의 희생양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에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마운, 더 나아가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당연히 가족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가족 희생양이 생기는 이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루이 슈첸회퍼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게 된 자녀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가족 안에서 희생양의 역할을 떠맡는 자녀의 특징은 이렇다는 것이죠. 먼저 다른 형제들이나 자매에 비해서 감수성이 높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공기,
집안의 분위기를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 빨리 잡아냅니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가 싸우는지,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별 눈치도 못 채고 그냥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워낙 감수성이 뛰어나고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 상태와 집안의 공기를 너무나 잘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녀에 비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높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겁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런 자녀는 특히 가족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예민하다 보니 가족의 분위기가 험해질 때마다 다른 자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일수록 가족 희생양 역할을 떠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특성을 가진 자녀들을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투사의 대상으로서 자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가족은 해체되지 않고 그 균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가족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3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한 남자와 교제하던 중 성격 차이로 헤어진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혼 경력이 있는 남성과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 남성에게 마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여성에게 매일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너희 아빠하고 이혼하지 못했다.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저런 인간하고 살지도 않았을 텐데 네가 태어나서 내가 이혼을 못했고 이렇게 평생 너희 아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여성은 대단히 큰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인생을 발목 잡았다는 사실이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대단히 불행하죠.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착같이 아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니까 엄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 이혼해도 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여성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이혼 못했다고 어릴 때부터 노래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혼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더 화를 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여성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저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머니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국 딸에게 모든 것들을 퍼붓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성은 정서적 쓰레기통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이 가족의 정서적 쓰레기통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켜 줄 수도 없고 지나간 결혼 생활을 보상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의 삶이고 어머니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머니의 삶에서 오는 긴장과 불행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만두고
나는 나로서 어머니와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드디어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가족의 짐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보웬의 이론에서 자녀를 갈등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삼각관계였습니다. 가족 희생양 또한 삼각관계의 희생양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 중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조부모 중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비교적 약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에 가족 전부가 힘들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상담실에 왔다는 것은 결국 가족 중 누군가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한 명이 가족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한 명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웬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 분화가 낮아 삼각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티어의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이 낮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 희생양 유형. 미국의 가족 상담사인 존 브래드쇼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희생양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모 역할을 하는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 대신 경제 활동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영화 등에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자마자 공장에 가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벌어 집에 보내고 부모가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두 일종의 부모의 부모 역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역할뿐 아니라 정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전형적인 희생양이죠. 어머니나 아버지의 친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대인관계가 몹시 좁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자녀가 부모와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친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족 상담사 역할도 합니다. 부모가 싸우면 중재하고 코칭까지 하는 전형적인 가족 희생양 역할이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딸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고 자랑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딸에게 첫사랑도 이야기하고 자기 딸이 첫사랑을 찾아준다고 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의 친구 역할을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상담자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부모의 우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스포츠 스타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떠오르는 이름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줍니다. 그 자녀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해결해야 하는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단히 심각한 가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형벌처럼 말이죠.
부모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성공하더라도 성공의 기쁨을 오롯이 맛보기 어렵습니다. 사제 아니면 종교인, 목사 같은 직업군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완벽주의적인 자녀 역시 전형적인 희생양 역할을 하는 자녀입니다. 브래드쇼는 희생양의 역할을 더 많이 확장합니다. 가족 안에서 성자의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고 악당 역할을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악당 역할은 문제아 역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귀염둥이 역할을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긴장, 갈등이 있을 때 자녀 한 명이 귀엽게 재롱을 부림으로써 가족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이죠. 부모가 굉장히 성공했을 때 자녀는 실패자의 역할을 떠안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가족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나친 성공과 지나친 실패, 둘이 합쳐지니까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배우자 역할, 이것도 많습니다.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족 안에서 평화주의자 또는 중재자 역할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광대 역할, 쉽게 말해서 코미디언 역할도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스갯소리 조금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가족들을 막 웃기죠. 억지 웃음이라도 그 자녀 덕분에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는 긴장 상태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희생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역할들 중에 브래드쇼가 주목한 대표적인 희생양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아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특히 희생양의 역할은 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아란 바로 그 투사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브래드쇼뿐 아니라 비말라 필라리도 문제아에 주목했습니다. 가족 희생양으로 뽑히면 그 자녀는 문제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 행동들을 통해 그 가족 안에 있는 긴장, 불안,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행동은 자녀를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긴장과 불안 등 미처 해소하지 못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녀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녀의 문제 행동도 더 강화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여러분, 제가 브래드쇼의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희생양 역할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렇게 다양한 희생양 역할들이 가족 안에 존재합니다. 때로 이들은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배우자 대신 그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원래부터 성격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은 가족들이 이 자녀에게 요구한 역할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양의 역할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루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365일 24시간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너무나 과중한 삶의 무게입니다. 이런 희생양 역할을 어린 시절에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유년기는 어렵고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아라는 가면을 쓴 희생양. 최근에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입니다. 어느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대요. 이유를 물으니 아들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20대 중반인데 계속 막말을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볼멘소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 아들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가족의 문제아로 낙인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이 가족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화를 내고 대드니 문제아처럼 보이지만 그는 20년 이상 이 가족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일에 무관심했고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두 자녀 중에 눈치가 없고 느린 아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어머니는 가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 갈등을 조금 더디고 눈치 없는 아들에게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모에 대한, 더 나아가서 어머니에 대해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했던 말이나 동생과의 차별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설정되었던 딸은 공주이고 아들은 머슴이라는 관계가 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역할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당신은 좀 미련합니다. 부모를 바꾸려고 하는 만큼 당신은 가족 안에서 분노와 투덜대는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정말 그랬거든요. 더 이상 머슴 역할을 하지 않고 여동생과 좀 더 공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 애를 쓸 때마다 가족들의 대응은 프로메테우스가 받았던 형벌과 같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제가 왜 저래? 하고 말았을 뿐입니다. 결국 3대 1로 갈등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20대 중반이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 가족을 변화시키고 원 가족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세우려고 애쓰기보다 정서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는 현재의 가족에게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들은 가족 모두에게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아는 지난 20년 이상 부당한 대우와 차별 속에서 성장했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필라리와 브래드쇼가 주목했던 것이 특히 문제아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희생양 내면의 메커니즘은 죄책감입니다. 이 아들도 자신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금 역할에 요구되는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리가 본 전형적인 희생양 내면의 패턴입니다. 필라리는 가족 희생양의 패턴이 이렇게 작동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가족 희생양은 가족들에게 거부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희생양 역할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으로 인해서 희생양 역할은 강화됩니다. 특히 문제아 같은 유형의 역할들로요. 말 그대로 악순환인 겁니다. 브래드쇼는 희생양 메커니즘은 투사와 억압이 실패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이때 투사의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것이 기만과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투사의 대상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문제아로 보이는 그 희생양에 대해 이 아이는 원래 문제아인 거예요 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자녀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자기 주장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문제와 같은 행동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만과 환상 또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왜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투사의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본다면 자아 분화가 낮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희생양 역할을 했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면 희생양 역할은 끝난 걸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과 달리 역할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원가족을 떠난다고 해서 희생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희생양의 메커니즘은 다른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부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 또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희생양의 패턴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희생양의 역할을 했던 분들은 그저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현재 진행형으로 그 역할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안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